여러분 속에 입에서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다 인사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정기 총회가 있었고 이어서 237 이제 나라 살릴 전도 강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237 나라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등록된 나라가 237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 237개 나라인데 237개 나라고 언어는 14,000 종족이다. 어느는 14,000 종족이 사는 그런 지구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초창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뛰고 있는 강사 목사님들을만 모아놓고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전도 강사 훈련은 지금까지 진행된 강사 훈련과는 달리 제2의 시작을 하는 시간, 제2의 시작. 237 나라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이런 진행으로는 안 된다. 말만 237이 아니라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갱신해서 예틀을 벗고 새로운 틀을 갖추어야 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목사들부터 예틀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갱신, 개혁, 혁신, 변화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모임이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정도로 그릇이 성장해야 된다. 그릇이 그릇대로 채워지잖아요. 그릇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 2만 명 보내주신다고.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그릇이 돼야 된다. 왜 교회가 개척해서 100명을 못 넘냐, 100명 넘으려고 그러면 또 문제 옵니다. 또 시험 옵니다. 근근히 200명 넘어가면 또 거기서 시험이 와가지고 또 갈라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근근히 피튀기 싸워가지고 300명 올려놓으면 또 300명 가지고 또 싸워. 이 개척을 하다 보면요, 마치 대나무의 매듭처럼 탁탁탁탁 그렇게 쳐요. 그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릇을 빨리빨리 갱신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쪽에 넘쳐버려요. 왜 나가냐?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넘쳐서. 그릇이 좋은 데 오면 다시 나가,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래요.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 바뀐다. 틀 깨기 운동해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 틀을 깨자. 틀 깨기 운동. 응? 틀을 깨자. 깨야만이 된다. 그 1강에는 네블리시가 뭐냐? 지렛대 그리스도. 모든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자. 지렛대. 두 번째가 버셀. 그릇 키울 그릇. 그릇을 키우라. 트랜스미션 변화가 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예틀을 붙고 계속 매일매일 변화 와야 237 치유할 수가 있다. 노바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현장에 내가 가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인생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셉 같은 아무것도 없어. 노예요. 감옥에 있어요. 뭐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요? 인생 작품 만들어버려요. 종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나님 만드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으면 감옥에서도 하나님 종리 만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노래가 인본지 제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막 곤무술도 쓰고 수 쓰고 온갖 방법 다 쓰고
돈 때려 쏟아붓고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총리 만들어 주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 현장이에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예원교회가 이 강속의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 뭐요? 여기죠. 역으로 사람들 확 가지요. 확 사람들 모이 많이 모이는 곳. 그 여기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예원교회가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강서구 사는 70만 영혼들은 다 영교회 한 번을 거쳐가야 돼. 그래서 우리 효잔치를 하고 그래서 다민족 페스티벌하고 랩런드 페스티벌에서 어떻게 하든지 와서 복음 한번 듣고 가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영적 플랫폼입니다.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로마 심지어인물들 아무것도 없고 별볼 없지만 전부 나가서 전부 현장에 가서 엄청난 영향 입히는. 그래서 우리는 3단체를 그야말로 해체시킬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빠진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 엄청난 메시지죠. 이 일에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프레임 체인지, 틀을 완전히 바꾸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회사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내가 아멘. 이런처럼 내가 안 바뀌는 사람들, 연애 안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남 핑계 다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맨 비판합니다. 그건 자기 예틀을 못 가서 그래. 못 뒤집어는 자기를 밝히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나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확 바꾸는 그런 프레임 체인지야. 게임 체인지 확 바꿔. 흐름 바꿔. 무슨 말입니까? 율법 눈을 복음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복음 눈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 갱신을 하고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해서 믿음에 무한 도전한 이유가 어디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그래. 시간 다 교회 다 드리지, 피땀 흘려 버린 돈을 교회 다 드리지, 그냥 인생 전체 포커스를 교회에 맞추어서 나가지, 그 주를 위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 교회 옷이 좀 많이 나오고 이 좋은 가을날에 놀러도 가지 못하고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직분 맡아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캠프 나가 뛰고 저 마곡팀들 그냥 뭐로 매일매일 뛰고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 합니까? 그게 나면 돈이 됩니까? 그게 나면 인기를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삶이냐?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깨달은 여러분은요, 발악을 해도 안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 우리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스케줄 내 마음대로 못 잡아요. 교회가 정하면 그 포기하고 나와야 돼. 아멘.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건 내 것이 없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것,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의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말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은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상급 주신다고. 주를 위해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기도, 물질 모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말 한마디 한 것도 내가 딱 계시록 보세요. 전부 기록해. 행동한 거 싹 다 기록해. 그래 불신자는 신자는 다 기록해. 다 알아요 하나님. 몇월 며칠날 몇 시에 어디에서 뭐래 다 알아요. 아니 요즘 우리나라는요 CCTV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출발해가 돌아올 때까지 다 찍혀요.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꼼짝 말고 우리나라가 세계 범죄 범인 잡는 세계 1위예요. 왜냐? 조그만 땅덩어리에 CCTV가 다 있어. 집에서 나가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 찍힌다니까요. 다 찍혀. 세상 법도 근데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하겠습니까? 성경 뭐라 그랬죠?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랬어. 그날 찍고 있어. 그런데 불신자는요 그대로 다 봤습니다. 그대로 지은죄 그대로 다 봤. 신자는요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면 모두 잘못한 거 다 지워버려. 잘한 것만 딱 때가 상급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저주를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만 명이 다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이 공회에 불려갑니다. 교황 앞에 불려가요. 불려갈 때 그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그 기와장들이 말이에요. 그 건물이 기와장이 전부 마귀 귀신으로 보인 거요. 이 마틴 루터에는. 그때 힘차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뭐였죠? 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면서 뭐요? 저 많은 마귀들, 저 많은 마귀들과 내가 싸워 이긴다고 말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한 게 아니,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가족, 자식들, 나는 오직 내 아들을 위해 산다. 우리 아들이 내 주님이야. 우리 아들이 내 주인이야.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 안에서.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체험해봐야,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알아서 다 해주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 그걸 무진장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을 드렸더니, 우리 아들이 농일을 어떻게 살 거냐, 뭐, 내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했더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미국으로 데려가고 그 장로 하나 와갖고 데려가겠대. 데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나는 늙으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그거 죽게 맡기지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 불신자들이 가는 계산이요,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고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몽땅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몽땅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모든 게 뭐요?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창세기 11장. 또 그래 다 살아요, 지금. 모두 다. 우리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빨리 갱신하세요. 빨리 바꾸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갖추고 살면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세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위장병 걸리는 걸 고민한 거 예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그냥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자예요. 전능자라고. 무소부지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주를 위해 산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산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요, 이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고 사나 주고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딱 한마디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요. 모든 게 직간접적으로 영혼 구원 여기 포커스 맞춰져야 돼. 이유 없어요. 제가 평신도 때 체험한 거잖아요. 평신도 때, 이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평신도 때 체험한 것이 뭡니까? 아무 그 가난 문제, 그 질병 문제, 내 내면의 상처 문제, 모든 환경 문제, 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돌아서니까 다 해결됐더라고. 뭐 한다고? 전도에 미치니까. 근데 정은주 저 사람은 전도에 미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두 개 닉네임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 자리사, 무슨 위치, 장로들은 서로 모이가 저끼리 뭐 누가 뭘 할 거냐 서로 사, 나 아무 관심 없어. 하나만 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전도부장. 그거 외에는 그거는 평생은 그건 늘 시키고 그것만 했다고. 아무 관심 없어. 장로들은 막 서로 싸우더라고. 서로 막 자리 싸움하고 서로 지켜. 막 그렇게 서로, 이야, 참, 시간 많다. 할 일 많다. 간땡이 크네. 오늘 밤 죽으면 끝나는데. 아직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건 현장이 뭐냐? 전도 현장이요. 사업하면서. 여러분요, 신앙생 세상에 살면서 목적이 뭐냐? 이거 왜 하냐? 여기 올인하니까, 아, 그래서, 따라서, 영원 구원은 종합적 축복이다. 요거 한번 처음 해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시간, 물질 다 뺏겼어. 내 사업보다도 그 시간 더 많이 갔어. 자,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나는 주일 저녁까지가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도 나가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와서 오후 2시 정확하게. 왜 2시가 하느냐. 경찰서 가면요. 유치장에 오후 2시에 재판받고 들어와요. 재판받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는 거예요. 유치장에 사는 겁니다. 그 재판받고 들어오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1시에 재판받고 딱 2시면 딱 들어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시 가는 겁니다. 한 주도 안 빠져. 얼마나 토요일 오후가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집사 때문에, 집사 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유치장에 전도 들어갑니다. 카메라 비디오 돌리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 돌리세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의자도 없습니다. 두 시간 동안 서서 간증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내가 설교. 집사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가지고 평생을 보장해버려. 아멘. 그래서 종합적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 선교, 영원 구원, 이게요, 인생 초점 다 이것 때문에 방향 맞추어 나가야 돼. 여기에 맞춰 나가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을 세우고 본당 헌당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란 태영아 아이들 자란 애들 수천 명이요. 이 아이들의 은약을 심어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영적 우리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고 제대로 정말 은약 속에 착 일곱 명 렘너들처럼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주고 우리 남은 삶이 오직 어떻게 해요? 237 나라 살리는데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 초점 맞춰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면 안 돼요. 여기에 완전 원리시루스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요 이거. 이거 못하게 합니다. 교회들 많아요. 다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다 져가지고 서로 갈등하다 끝내버려요. 우리는 영적 무한 도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가 완전 원리시루스를 이루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가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가
그것이 왜 그랬냐? 왜 로마 교회 초대교회가 원리스를 이루지 못했느냐? 왜 바울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무슨 말이냐? 성경에요,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명령이 없는, 성도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교회를 비추어 보면요, 술 담배 문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안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 부모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할 때 음식이 좋잖아요. 그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했어. 안 했는데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요, 사회 문화 배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 그 상황에서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여기에서 영적 원칙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존재다, 그 말. 그게 원칙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다. 영적 정체성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예언계 모든 성도는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인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 말을 향해서 올인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여하든 말든 여러분이 관심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만 했습니다. 이런 고집 피운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쓸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분쟁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들이 교회들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교회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면서 외부에서 핍박 받으면서 내부에 분쟁이 많았어요. 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돼가지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러한 이런 뭐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각각 배경이 다 달라서 자라온 배경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유대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을 얻어가 성도가 됐어. 바울처럼 원래 유대교인이요. 그런데 성도가 됐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헬라 문화, 당시 헬라 문화가 세계 최고였어요. 성경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뭐 헬라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헬라 사람들이요. 헬라 문화 배경 속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에 있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의식이 몸에 빼어있어. 그 구약시대의 그 문화, 그걸 고집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구약적 사고방식.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구약적 사고방식이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 지내요. 아니 주일날 또 예배하지만 토요일 또 안식을 지내. 왜? 쭉 해오던 거니까. 조상 때 해오던 습관 문화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요. 절기도 마찬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를 이 구약 때는 절기가 생명 그릇거든요. 하나님 모세 통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도 철저히 가려매고 비닐 없는 거 먹지 마라.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음식도 철저히 식인 대로.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 안 먹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못 먹게 해요. 못 가져오게 해요. 왜? 불결하다고. 자기 성 구약에 나온 그대로. 자, 이런 습관을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전혀 이 사람 예수 안 믿었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자유라.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뭐. 이게 유대인들하고 막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뭐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자,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생각을 그 사람의 말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시비까지가 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그렇게 차단해라. 사실 믿음이 약한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가 와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틀렸다면 하지 마.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은 영 믿음이 약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느낌 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나무르지 마라. 그냥 놔두라.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더 뭐요? 격려하라 그래. 격려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 감사하다. 응? 특별히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뭐요? 종기부를 탁 찍어버려. 하나님이 받으셨다. 갖다 붙다. 응? 그런 저 왈가왈부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준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받아줘야 되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 하나님 은혜를 처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냐, 판단하냐 하지 말라는 얘기. 교회는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잘난 사람 많아요. 자기만 다 아는 것 같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소입니다. 소. 소는 말을 안 해요. 죽으라고 말한 풀맥에 뜯어먹고 일만 합니다. 그 시골에 가면요. 내가 시골에 이렇게 쫙 사발대 지방으로 가잖아요. 가면 다 뭐 막 소가 말이야. 그때는 경운 게 없었잖아요. 막 옛날에 보면 막 소가 농부들이 농부가 끌고 한 소는 꺼벅 왔다가 갔다가 설하면 쓰고 울하면 우, 잘하면 자. 그 농부가요, 그 소가 그 농부의 말을 듣고 총 일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울 때가 많았어요. 참 매력적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는데 말없이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저는요, 말 많은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말없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제 장로님 그러대 이 전교인 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혼자서 자기 집에서 5년 동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그걸 5년 동안 했다. 나 어제 처음 들었어. 자비랑 전교인 성찬식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걸 혼자서 갔다 가보니 집 가보니 아주 힘들어 어렵게 살대. 저 안양 어디에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5년 동안 본인이 다 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숨은 말없이 숨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누구냐 사진 보니까 매력적으로 생겼대. 그렇게 사진 보니까 야 우리에게 말없이 숨어있는 오전도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막 생각한다고 내가 이거 한다고 네 상급 이미 다 받았느니라. 사람이 다 알아줬으면 끝난 거예요. 알아달라 했으니까 알아주면 끝난 거죠. 알아주기가 싫어. 나는 하나님께 상급밖에 오네. 이름도 빚도 없이. 다릅니다. 생생내고 이미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몰라야 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 우리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생각과 삶의 기준은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고 따라가야 돼요. 앞장서서 금방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잘났다고 내 생각 그렇게 함부로 말 팍팍 해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난 원래 성격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요, 과연 성령 인도 받는 것인가? 생각하면요, 답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더 쉽게 말할까요? 강단 말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본문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적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 통해 설교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요, 로마 교회의 상황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문화 배경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평생 불교 다니다가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겨서 어느 전도자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불교 오래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만나고, 요즘 뭐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죠. 만나보면 이랍니다.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자기도 몰라. 이거 절에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직도 손을 모으네요. 이러면, 이랍니다. 불교 체질이 아직도 교회 나오지만 남아있었어. 천주교 배경된부터 천주교는요 불교와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옷 입은 색깔도 비슷하고 순녀가 그러니까 문화가 다 염두 돌리고요 똑같습니다. 거의 합장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형상 예수 형상 마리아 형상 베드로 형상 성자들 형상 꽉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있어야 마리아상, 뭐 이게 예수상, 뭐 있어야 이 손모가. 그런 우상숭배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불교나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은요, 교회와 기도하는 기도 못 합니다. 뭐 보여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불교를 하도 오래 다니다가 교회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뭐 나는 절에서는 부처님 쳐다보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럼 의자 한 개 줄 거네. 의자 놓고 예수님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어제 빈 의자는 앞에서 막 기도했대. 한동안 체질이 안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뭔가 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 이게 살아온 거지. 유교 배경 아주 유교 배경 속에 점잖아지요. 예의 바르지요. 깍듯하지요. 이런 사람들이요 막 질채치게 하고 말이요 막 식당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아주 상처받습니다. 막 그 질서 없이 놀고 막 예의 없이 놀면요 그냥 막 은혜도 받기 전에 상처부터 받아. 유교 배경. 그래서 안 보고요. 에이 막 그까짓 거 뭐 그런 거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래 말이야. 무속 배경. 이 무속에 오랫동안 있다 온 사람들 시달리지요. 구원 받고 교회 앉아 또 시달리면 또 가면 또 귀신이 또 찾아와. 잊을 수 없어. 내가 못 잊어. 또 찾아와. 계속 괴롭힙니다. 무속인데 돌아온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교제를 더 많이 줘야 되고 다락방도 더 많이 줘야 돼. 제일 게 힘들어요. 시달린다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모태 신앙들이 있어요. 모태로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하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 배경 속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예배 형식이 다 달라. 우리 교회는 광고를 먼저 해요. 일반 교회 다른 게 또 광고를 또 뒤에 해. 뭐 이게 막 예배 순서가 막 달라. 이상해. 안 맞아. 제가 그렇다니까요. 감리교를 미국에 또 가서 미국 가서 예배를 또 참석했는데 아니 무슨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여자 권사인지 집사인지 뭔지 여자가 촛대를 탁 십자가 들고 탁 나오니까요. 뒤에 목사 가운데 쫙 뒤에 또 뭐 이렇게 촛불 들고 쭉 들어와 딱 서더니 뭐 여자가 사회를 딱 보고 여자가 개회 예배를 성경 탁 할거 아니 영 찜찜한 거요. 이게 뭐야 이거? 이 막 감리교 이 막 하는 거 이거 보면서 막 얘 전혀 은혜가 안 돼. 다 순수 하나 틀린 게 이리 틀리더라. 야, 이 사람이 말이요. 어느 또 교파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 색깔. 서로 다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일일이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표현이 다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익선적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이 굴린다고. 중정도는 생각이 늦어. 생각이 늦어. 표현이 늦어. 전에 그 여행자 그 이야기할 때 그 막 중청도 막 공연 때문에 막 가는데 길이 한 길이어서 막 그 갈라도 앞에 차가 가더래 쫙 가길래 좀 비켜 달라도 안 비켜 주더래 막 가는데 계속 길이 왜 길이라 그렇게 가는데 계속 안 비를 가더래.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 막 가다가 이제 조금 넓으면 딱 비다고 왜 좀 얄리하겠냐. 이 바쁜데 왜 앉아? 바쁘면 전날 오지요. 왜 이제 와시오? 달라요 문화가. 문화가 달라요 다. 문화가 틀린 거 아니에요. 자꾸 틀린다고 비평을 하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서로 상처가 되죠.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고 내하고 안 맞다고 틀린다고 주장하면 원리서가 깨지지요.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40몇 년 살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표현도 언어도 문화도 습관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싸웠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느 날 안 사는 방법 포기하는 거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을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막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장로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시비를 자꾸 부정적인 말이에요. 저 장로가 왜 저럴까? 한참 고민하다가 한 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걸 생각했는데 성인이 또 깨닫게 해줬어. 아, 먼저 장로들, 다른 장로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장로님들, 저 장로 왜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답입니다. 지금은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 좀 먹었든 아니에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예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디시려고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중에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딱 들어가서는요, 참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 내 급한 성격을 하나님 지금 다루시구나. 그걸 느낌을 순간에요, 다 견뎌져요. 다 이해돼요. 넘어설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영계전 성도들 서로서로를 보험적 관점에서 품는 영적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이간질,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누가 남 말을, 그 사람이 내게 다른 사람이 욕하더라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상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요 지금 사단 신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당신이 이거 고치라다 이거 상처받았다더라 이렇다더라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예요. 그럼 내가 속으면 안 된다고. 사단의 이간질, 양쪽 이간질 사단의 눈에 보입니까? 사단의 눈에 보여요. 보이면 금방 잡지.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요. 불신앙을 통해서 이간질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체질, 복음 공동체 축복 누리는 예언계전 성도들을 제목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주를 위한 삶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론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절기를 지킬 때 특정한 날을 지키기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너는 그렇게 지키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되고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나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하게 네가 구약시대 살을 지키 그 유대인의 사상을 지키라 그냥 안 지킬 사람과 지키지 마라.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지금처럼 부활절 무슨 이렇게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특별 날이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의미 없다면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막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 1년 내내 365 주일이다 그래 살아라 매일 주일로. 어떤 사람 주일만 주일이다 뭐 그렇게 살고 그걸 가지고 말이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가지고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각각 자기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구약에 따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럼 먹지 마라. 이건 구약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으라.
모든 음식은 뭐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먹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고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거 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 틀렸다 할 그런 성질 것이 아니다.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맞다 틀리다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냐.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냐.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막 쪼개지고 막 그랬어요. 제사 음식을 그때는 막 이 신당에 들이기 때문에 신당의 고기들을 막 통째로 잡아가 막 들이거든요. 그거를 시장에 가지고 가고 파는데 싸게 판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을 싸게 파니까 그거 사 먹는다고 시비하고 안 사 먹는다고 시비하고 난리 났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싸니까 좀 싼 게 먹었다 해서 그 제사 음식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징계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 걸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이 영적 진리의 생명 걸어야 되지만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복음에 유익이 되고 신앙에 유익을 해서 그걸 선택하면 돼요. 내가 신앙에 유익이 되나 복음에 유익이 되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본질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성숙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스위스의 정신과학자 폴 트루니가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 논쟁과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각각 다 옳은 이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자면 결국은 뭐예요? 비판하고 논쟁한 자기 나름대로 맞아요. 비판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 비판 그거를 사단은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이용해.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좀 배웠다는 사람이 어? 그렇게 비판을 해요. 비판을 자꾸 비판해요. 비판 비판합니다. 비판 안 하면 제가 바보 같아. 비판 흡수력이 싫어. 뭔가 비판해야 돼. 뭔가 찍어내야 돼. 그거를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단의 도구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찢어놓고 갈라놓고 분쟁 논쟁 부정적인 말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맞든 틀리든. 이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거듭난 피조물 된 인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새털 인생을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제목에서 우리 주위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 보면요 이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85% 그래 성공 85%가 인간관계. 그러니까요 이 보면 하찮은 일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 아주 세밀합니다. 잘 챙기죠.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그게요 얼마나 세밀하게 관계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요 세 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하나가 입의 방문, 그리고 두 번째가 손의 방문, 세 번째가 발의 방문이다 그랬어요. 입의 방문이 뭐냐? 전화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손의 방문이 뭐냐?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발의 이 방문이 뭐냐? 상대방이 병들었거나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는 인간관계. 칭찬은 할수록 늘고요. 편지는 쓸수록 감동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찾아갈수록 친근감을 지요. 인간관계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세상에서요 성공 또 인간관계라는 당지라 패거리 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모든 성도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칭찬받는 사람, 모든 교육자들도 모든 분들 칭찬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칭찬받도록 해야 돼. 아이고, 막 하나님 말씀대. 그거 잘못된 부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 그런 삶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교제예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강조하죠. 영계 모든 성도를 입과 손과 발의 방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를 위하는 삶의 발자취. 사람을 살립니다. 힘줍니다. 새롭게 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님이여 정말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예언계 모든 성도들,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